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상자입니다. 청말기 환관 이현영은 외모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청나라 환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 가장 높은 권위, 가장 많은 재산, 가장 긴 복무 시간을 가졌던 환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환관들이 많이 득세했던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 조고, 북송 동관, 명나라 위충현 등과 더불어 악명 높은 환관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는 8세의 환관으로 입성하여 서태후 밑에서 내시 최고 등급으로 정해져 있던 4급 태감을 두 단계 뛰어넘는 회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서태후 사후에 은퇴하여 궁을 떠났고 3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이현영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발굴되면서 그의 죽음이 완전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발굴자들은 틈 하나 없고 금처럼 딱딱하여 드릴이나 망치로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의 무덤을 장비를 동원하여 간신히 뚫고 들어갔습니다. 무덤 내부는 상당한 규모였고 구슬이나 접시, 진주나 에메랄드, 사파이어, 검 같은 부장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내부 중앙에 있는 관을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발굴자들은 소스라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 속에 따은 머리카락 잔해와 더불어 도드라진 광대뼈에 입이 벌어진 두개골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체 부분은 손뭉치였습니다. 이것이 한때 최고 권세를 누린 이현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이전에 도굴된 적이 없었기에 애초에 머리만 매장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해 이것은 그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은퇴하여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난한 신발 수선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현영은 대부분의 내시들이 그렇듯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0대에 저수궁의 서태후, 머리 빗질 내시로 추천되어 1급 빗질로 서태후의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빗질 솜씨는 그가 4년간 사창가에서 연습한 결과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맡겨진 일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능수능란한 아부로도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서태후 생일날 물고기와 새를 풀어주는 행사를 했는데 새와 물고기가 갇힌 곳을 열어젖히자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현영은 서태후에게 새와 물고기도 라파이트의 곁을 떠나기 싫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태후는 당연히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 것만으로 그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새와 물고기는 이현영이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굶긴 후에 날아가게 하고 새장에 먹이를 넣어 다시 유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현영이 아무리 아부의 달인이었고 평판이 좋지 않았어도 정치에 개입하여 음모를 꾸미거나 반역을 꾀한 오래전 중국의 사악한 환관들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교훈삼아 순치제 때 환관이 아예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고 철저한 원칙을 지키게 했습니다. 게다가 동태후와 서태후 시절 환관 안덕회가 서태후의 총애를 받자 행동거지가 방자해져 환관이 궁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기고 서태후만 믿고 나갔다가 산동성 태수에게 참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영은 자신의 전임이었던 안덕회의 경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고 절대 권력자가 된 서태후의 말에만 복종하면서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서태후가 주기적으로 다른 환관들의 보직은 변경해도 이현영만큼은 변경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서태후가 죽기 직전까지 가능했습니다. 달리 이현영에 대해 전문가나 관련자들 사이에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서제와 이현영의 관계입니다. 이전 영상 광서제는 이렇게 독살당의 딸을 보면 알겠지만 청말기에 자금성에서 몇 년을 보낸 유덕영은 광서제가 독살당한 것으로 보았고 서태후와 이현영의 암묵적인 결탁 아래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훗날 광서제가 비소 중독으로 밝혀졌기에 그녀의 주장은 적어도 절반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자금성 마지막 환관이나 궁녀를 만나본 후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연영이 광서재에게 극진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예로 시안으로의 피난 중에 서태후는 화려한 침구가 가득한 방에 묵었지만 황제였던 광서재는 엄동설 안에 이불도 없는 건초더미 방에 묵었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눈치를 보는 궁녀와 내시들이 광서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이연영이 눈물을 흘리며 광서재에게 자신의 이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광서재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앞날은 알 수 없어 이연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자 퇴로로 서태후와 광서재 둘 다에게 잘 보이는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서태후가 죽자 이연영은 자신이 모은 재물을 일부 육류황후에게 주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처세의 달인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서태후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육류황후가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은퇴하여 출궁했고 황실 법규에 따라 계속 금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만 하고 거의 은둔 생활을 하며 살다가 3년 만에 병으로 죽었고 육류황후는 그가 내시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은천향을 장례 비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연영의 무덤은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졌고 큰 비석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발굴로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연영을 죽였을까요? 그가 광서재의 죽음에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 광서재의 후손들이 저지른 짓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광서재를 안타깝게 여긴 그의 이복형이자 푸이의 친부인 자이펑이 그에게 자살을 강요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궁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것의 노출을 두려워한 세력이 죽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막음을 위해서라면 서태후가 죽은 직후에 죽였어야 하는데 3년이나 지난 후에 죽인 것이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당시였기에 혁명당 사람들이 죽였다고도 하지만 이미 은퇴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일개 늙은 환관을 죽여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위안스카이 일파와 이연영의 후임인 소덕장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연영이 축적한 재물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혼한 조카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적을 만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장례를 치른 그의 가족이 매장 당시에 알고도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911년이면 청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기에 머리만 남은 고위급 환관의 시신이라면 궁에 알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무덤 발굴은 뭔가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로 작용하는데 이연영의 무덤 발굴은 아이러니하게 그의 죽음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